11월 11일 쥐띠에 대하여 고집과 경거망동을 삼가세요. 다툼 속에 우린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얘기하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띠에 대하여 협력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에 늘 감사하며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가세요. 호랑이띠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주변에서도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하는 경험은 저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어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토끼띠에 대하여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은 관계를 성장시키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거나 무신경한 선택은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용띠에 대하여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타나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워크와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뱀띠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이거나 경솔한 태도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계획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성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말띠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투지와 결단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기를 회복하고 손실을 회복하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띠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과 인내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며 목적을 달성하는 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원숭이띠에 대하여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협력과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닭띠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며 목표를 향해 단단한 신념과 열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과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호응하는 시기에는 노력과 준비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개띠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도가 열리는 기운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돼지띠에 대하여 진실과 정직을 중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건전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며 판단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실한 모습을 유지하며 건강한 환경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